뇌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뇌이어트는 우리 뇌와 다이어트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요, 살을 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식이요법 자체를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즉 뇌이어트는 뇌를 건강하게 하는 식단이라는 뜻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뇌에도 식단이 필요한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쓸약학에서 알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뇌에 좋은 식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원 약사입니다. 뇌건강 다들 안녕하신가요? 뇌는 우리 뱃살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각별하게 유의해서 뇌건강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듯 뇌에도 뇌를 건강하게 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들어보셨나요? Mediterranean diet. 지중해식 식단은요, 좋은 기름인 extra virgin olive oil, 그리고 다양한 채소, 그리고 레드 와인까지 주로 들어가는 식단인데요. 실제로 그 장수 마을에서 많이 드시는 식단으로도 유명하죠. 대쉬라는 식단도 들어보셨나요? 이 지중해식 식단에 비해서 조금은 더 생소한 식단인데요. 고혈압 예방 목적으로 개발된 식단이고 주로 통곡물, 과일과 채소, 저지방 유제품, 생선, 가금류 위주로 되어 있는 식단입니다. 붉은 고기랑 그 과자는 소량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이 견과류는 간식 정도로만 소량 섭취하는 식단인데요. 대쉬 식단은 6에서 8인분의 곡물, 4, 5인분의 과일과 채소, 2, 3인분의 유제품, 6인분의 고기,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 콩류는 일주일에 4~5번만 섭취하는 그런 까다로운 식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식단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뇌에 좋은 식단이 이 두 가지 식단이 통합시킨 마인드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대쉬 식단의 바탕을 두고 있는 뇌 건강 향상을 위한 식단인데요. 마르타 클레어 모리스 박사가 이 영양과 노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만든 식단입니다. 이 마인드 식단에는 권장하는 음식을 총 10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통곡물, 콩류, 녹색잎 채소, 베리류, 견과류, 채소, 생선, 가금류, 올리브오일, 그리고 레드 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 식단에서 금화라고 하는 음식은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버터, 치즈, 붉은색 고기, 튀긴 음식, 그리고 단 음식입니다. 식단을 만든 마르타 클레어 모리스 박사가 10년 동안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이 마인드 식단이 인지력 저하를 상당 수준으로 예방을 했고요.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마인드 식단의 규칙을 잘 따른 그룹은요, 식단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인지력 저하의 차이가 무려 7.5년의 노화 수준과 맞먹는다고 했고요. 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위험이 5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식단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수치가 눈에 띌 만큼 굉장히 좋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딱 정해지니까 이제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지 한눈에 아시겠죠? 아프고 나서 챙기려면요,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늦어요. 치매라는 병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힘들게 하는 병이라는 거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알쓸약학 주제를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식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알쓸약학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